여러분들 오늘은 포르쉐 카레라 G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700cc의 V10 자연흡기 엔진으로 출력이 605마력, 토크는 60kg, 게다가 중량은 1.4톤밖에 되지 않아요. 게임 속 가격은 100만 달러. 잠시만요, 제가 경매장에서 한번 사볼게요. 23만 달러에 구입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배기음부터 잠깐만 들어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 물어보시는 포르쉐 특유의 개구리 얼굴이 잘 살아있어요. 헤드라이트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독특한 디자인. 램프는 원형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 에어 인테크가 큼지막하게 뚫려있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도 카본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CC를 카본으로 만들었고요, 로드스터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붕 보시면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뜯을 수가 있습니다. 문짝을 보시면 캐릭터 라인 아래쪽으로 과격하게 파져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손잡이가 여기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휠 같은 경우는 초경량 마그네슘 휠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가볍다고 해요. 게다가 세라믹 복합 소재의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죠. 그게 원래 노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검정색이네요. 그렇다면 브레이크 캘리퍼를 노란색으로 구입을 클릭.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 라인이 그냥 이렇게 쭉 직선이에요. 엔진 위쪽에는 이렇게 철망이 달려있군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이쪽에는 가벼운 스포일러가 달려있고, 달리면 올라가죠. 원형으로 된 강력한 머플러 2개. 차량의 모든문 열어볼게요. 모델기 때깍. 그렇지. 와, 앞쪽 프렁크가 진짜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어요. 이게 다 가죽인가? 여기 앞에 설명서를 보시면은 지붕을 뜯어서 프렁크에 넣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엔진음도 열리는군요. 이것이 바로 600마력의 힘을 내는 강력한 포르쉐의 엔진. 와, 문짝도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가 설마 에어덕트야? 심지어 문짝이 통카본, 게다가 고급스러운 레이싱 시트까지. 이 차가 2004년도에 출시가 된 거다 보니까 살짝 좀 올드하긴 해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감성, 원형으로 5개. 이것이 바로 포르쉐.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어컨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조작기들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아, 깔끔한 배기음.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 제가 한번 달려볼건데요, 조심할게 있어요. 이 차량은 차체 제어장치가 없어요. 강력한 600마력의 후륜구동을 제 손만으로 조종을 해야돼요. 제로백은 3.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37km. 준비하시고 출발. 오, 처음에 휠스피 살짝 있죠. 확실히 치고 나가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200km 돌파 벌써? 제가 바로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200km에서 왼쪽으로 핸들링. 오우 오우 오우. 280km에서 핸들링. 보시면은 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팍팍 돌아가는 건 아니고 제가 컨트롤 잘해야 돼요. 여기서 드리프트. 보시면은 드리프트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레이싱 V12, 4.6리터의 V8 하이브리드. 이거 달아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앞범퍼는 바꿔드리겠습니다. 리어윙도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세미슬릭 달아드릴게요.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 풀어.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휠 크기는 넘어갈게요. 앞쪽 드랙 폭 풀어. 뒤쪽 드랙 폭 풀어. 그 다음에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10단 달아드릴게요. 동력 풀어.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스프링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CC 넘어갈게요. 자체 경량화 풀어. 에어필터 풀어. 연료 풀어. 저번장치 풀어. 밸브 풀어. 트윈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플라이휠 풀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600마력에서 1400마력으로 구입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2.3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99km. 제가 기어미를 조금 바꿨어요. 제로백 2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24km. 거기에다가 지상고를 최대한 낮춰드릴게요. 그리고 도색을 조금 바꿔볼게요.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가볍게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페라리 로터스 살린. 오케이, 출발 하트! 오, 스타트 좋아요. 나오시고. 제가 바로 1등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팀도 포르쉐 카레라 GT. 어우, 핸들링 살짝 밀리네. 이쪽으로. 브레이크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아, 뭔가 살짝 제 말 안 듣긴 하는데, 얘랑 친해지면은 이제 운전이 잘 될 겁니다. 브레이크! 어구! 어우, 위험하구만, 이거. 브레이크. 오른쪽으로 살살. 아유, 잘못 들어왔네. 안 돼!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4등.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이번에는 이 차량을 드래그 머신으로 개조해볼게요. 앞범퍼 빼고, 리어윙 떼고, 드래그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 풀어. 뒤타이어 폭 풀어. 대충 여기까지. 보시면은 제로백 1.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37km. 바로 드래그 레이스 갑니다. 보시면은 벤츠, 페라리 FXXK, 리막, 람보르기니 세스트 엘레멘토, 벤츠 AMG1. 오마이갓. 준비하시고 가자! 출발트! 출발! 저 스타트는 제가 제일 빨랐어요. 리막 이겼나요, 리막?
리박 어디죠? 리박? 어쨌거나 지금 제가 1등 맞아요. 어, 옆에 보시면은 아, 리박 저기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2등이에요. 2등.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효과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김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